셋. 우와, 귀여워. 다음은요, 나비들 위한 사랑의 광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광기. 하나, 둘, 셋. 와, 귀여워, 더 귀여워. 한번 보셔볼게요. 네, 근데 이제 종종 옆에서 팬분들이나 언니가 불러주면 즐기곤 해요. 그러면 말랑 꿀떡의 모먼트를 또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음악 주세요. 고마워요. 나도! 심심하신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집에서 누워있고, 네, 네, 밥 먹고, 네, 앨범을 얘기를 좀 오래 했어요. 준비할 때 막 얘기를 해서 멤버들끼리 그런 뭔가 회의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앨범을 내야 되는지 이것저것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서로 많이 하면서 보냈거든요. 보통 연구를 하실 때 약간 의견은 누가 좀 많이 내셨을까요? 각자 확실하게 다 내가 누구 잡는 거예요. 네,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 막 싫어하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를 재밌게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해서 만들어진 이 앨범, 이제 매 컴백마다 비리지를 뛰어넘는 비리지, 또 얼만큼 성장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비리지의 비리지! 네, 비리지 피셜로 지금까지의 앨범을 아우르는 앨범이다 라고 하셨었는데, 최종 보스격인 동의 사진 벌써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4집, 저희 이제 4집 벌서스라는 앨범은요, 뭐랄까 약간 대립되는 그런 뭔가 VS 그런 것처럼 공간의 사이에서 대립하는 우리 현재 안전과 앞으로의 뭔가 새롭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하는 앨범인데요. 총 5곡이 들어있고요. 정말 수록곡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 좋고 녹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 맞추지 마시고 수록곡도 다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저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앨범입니다. 특히나 정성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앨범이군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번 앨범 자켓 중에서 페이크랑 페이트라고 이제 두 가지라고 하는데, 가짜랑 운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어떤 점이 좀 크게 다른가요? 그건 말이죠. 제가 근데 먼저 궁금한 게, 보통 앨범 소개는 엄지 씨가 하시죠? 네. 굉장히 확실히 달라서 페이크 버전은 스모키 색깔을 하고, 네네. 페이크 버전은 이번에 아이라인을 안 그려서, 그래서 되게 아침에 아이라인 없이 그래서 네. 촬영을 시작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화장을 덜한 느낌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했는데 좀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고 해서 그때 다시 시작했어요. 화장 컨셉이나 이런 것도 네, 오케이. 그리고 이번 그 벌서스가 두 가지 컨셉으로 나뉘는데, 그 회사 기사팀과 이제 얘기하고 할 때는 그 트루먼 쇼와 그거를 약간 몰마주하는 느낌? 그래서 페이크는 CCTV가 엄청 많아요. 카메라 포스터 많이 사지게 있고, 페이트는 약간 트루먼 쇼 포스터만 비슷한데, 맞아요. 이거는 구름 아무튼 그런 걸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켓을 찍을 때 그러면 네. 아침에는 이제 좀 속상하게 네. 가벼운 내추럴한 모습에서 점점 그런 화장에 이제 전해서 네, 아주 화목해 이제 화목해까지 네. 궁금하시면 바로 앨범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앨범 안에서 변신과 변신을 하는 네. 네, 그리고 비비지를 뛰어넘는 비비지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매니아 우선 살짝 들으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This love is mania, mania, 지금까지 비비지의 노래를 뛰어넘는 타이틀곡이 나왔어요. 네, 그럼요. 이 곡 소개를 평소에 이제 은하 씨가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오늘 엄지 씨의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아이돌 라디오의 프레즈 마크. 네, 엄지 씨.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2주차 활동을 해서 얼터너티브 락 장르에 네. 굉장히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있고, 내용은 서로를 이렇게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이것 또한 사랑임을 인정하는 약간 그런 그 뭐랄까? 조금 인간의 모순적인 그런 마음과 네, 약간 뭐랄까 감성이 어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네, 좀 크고 나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담긴 곡이라서 약간의 아련함을 추가한 비비지의 세련된 신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확하게 소개를 잘하셨어요. 아, 이제 또 은하 씨가 네. 평소에 소개했던 그 틀에서 맞아요. 아, 근데 네. 저보다 나은데요. 네. 아, 이제 다음 앨범으로 네. 얼터너티브 장르라고 확실히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저도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약간 비비지 분들의 노래 그동안 이제 보여주셨던 노래에서 약간 듣자마자 비비지 분들 노래인가? 나 일단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의 성숙함이 좀 떠오르네. 맞아요, 맞아요. 네, 들으니까 소개를 들으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의도가 된 거였군요. 아, 맞아요, 의도가 됐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네. 심각한 좋습니다 중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요즘 충돌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들으면 기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대중교통에서 되게 듣기 좋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쌀쌀한. 아, 그래서 이번 앨범 또 타이틀곡 매니악을 비롯해서 수록곡 경쟁에 또 치열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네, 최종 선발이 있을까요? 저희가 선발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선발한 곡도 있지만 네. 저희가 선발한 곡은 이번 트랙으로 들어갔고요. 네. 오늘 퍼포먼스 비디오가 나왔어요. 맞아요. 아, 이번 주 축구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타이라는 네, 맞아요. 아, 네. 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선곡에 들어왔는데 네. 이 최종 선발한 다섯 곡 수록곡이 네. 365곡의 데모를 아, 맞아요. 경쟁률을 뚫고 네네 저희가 마음이 엄청 그 네. 심심하고 급해서 네. 일단 곡을 다 내놓으라 네. 해가지고 저희가 진짜 네. 제작팀을 체험해 보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기획을 아, 하나 네 진짜 기회가 나게 들어요 365곡을 네. 다 듣는 다 네. 그러니까 거의 그 데모곡들을 다 네네. 근데 1절 듣다가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드라이브 하기 좋은 뭐 이지 리스닝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일단 저희 아버지한테 설득을 했고 아 들으시면서 이거 느낌이 온다. 네, 너네들 이거 너희들은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너네가 너무 잘할 것 같다. 하면서 아빠는 뭉클하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가사 나오고 멤버들 목소리 잣대지고 편곡 들어가면서. 와 이거 진짜 오래 듣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니아를 사랑하게 되겠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약간 이지리스닝한 곡들 되게 좋아하시죠. 그쵸 그쵸. 네. 근데 딱 뭐가 있나 봐요. 근데 또 이게 또 안무도 생기고 하면서 네. 무대에서 듣기도 네. 좋은 곡이었지만 보기도 좋은 곡이에요. 탄생을 했죠. 야 그래서 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든 스튜디오에 계신 여러분 예! 매니아 들으시고 필이 찌르러 오셨나요? 예! 앨범 그 중에서도 멤버들의 최애 곡을 하셨어요. 네, 365곡을 듣고서 이제 꼭 목말된 중에서 그 중에서 또 최애. 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제 후속곡 활동을 시작할 언타이를 꼽았습니다. 이 곡이 저희는 타이틀곡으로 그렸던 곡인데 어떻게 매니아가 됐어요. 네. 노래가 나온다. 퍼포먼스 비디오. 아, 저희 인터넷 이제 지금 포인트에. 아, 진짜요? 있는데. 갑자기 막 그 리액션이. 리액션이. 매니아과는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되게 강렬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이번에 같은 현장이 있었거든요. 정말. 뭐야? 진짜 LG 우승 왔어! 유명하신 잘 가시고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나왔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번 앨범을 녹음하시면서 약간 능숙한 이게 잘 스며든다. 멤버들이 사실 저희가 비비지 초에는 각자 이제 막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조금 자기가 부진하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살짝 어떻게 서로 얘기를 잘 해줘야 될지 잘 몰랐는데 기세는 너무 멋있어지고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팀 모니터 오잖아요. 아, 그쵸. 좋은 모니터가 오면은 우리 서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말해주자. 그리고 여기는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 게 말해주자. 그래서 너는 여기를 이렇게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최대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피드백도 주고 제가 원래는 뭐 하고 뭐 하나 고치려고 나는 여기 수정 볼 거야 했는데 민환이가 아니 여기는 남겨뒀으면 좋겠어. 너무 잘했으니까 남겨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저도 멤버들한테 여기 너무 잘했다. 여기는 조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모든 다섯 곡을 다 그렇게 피드백을 다 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멤버들끼리가 좀 정확하잖아요. 맞아요. 오랜 시간도 오래되고 그런 거 잘해주고 멤버들이 어떤 걸 잘하는지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건 좀 재밌네요. 약간 모니터를 듣고 서로 그쵸. 태준은 각자의 또 말투의 성격이 담겨있어서 진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친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오히려 이건 고쳤으면 좋겠어구나 고친다고 했을 때 아 그걸 안 고쳐도 돼 라고 하는 게 맞아, 네. 정말 쉽지가 않은데 최고의 소절을 진심의 피드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 급한 소식이 있는데 네. 소식이 있어요. 네. 뭐예요? 네. 민아 씨는 이번 앨범에서 또 강렬한 랩과 스캔 어느 곡이 어떤 곡인지 아 언타이의 그 벌스 첫 번째 벌스에서 네. 랩을 하는데 제가 그 전곡의 풀업에서 애들이 랩하는 곡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제가 혼자 그 파트를 안 해서 제가 되게 속상해했어요. 나도 랩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파트가 갑자기 제 곡이 나와요. 저는 언타이를 듣고 약간 제일 하기 어렵겠다 우리 멤버 중에 약간 이거가 제일 녹음할 때 난관이겠다 생각했던 파트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알고 보니까 하나 씨 랩하고 싶다 하셔서 아, 네, 이렇게 된 거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혹시 그 부분을 또막랩 잘하시고 아니요 고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네. 네. 거울 속 나 아웃한다. 위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 영어가 되게 많은 곡이거든요. 언타이가. 근데 언타이를 녹음할 때 그 엄지가 갑자기 그 영어를 좀 봐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엄지가 영어를 좀 잘해. 저희 팀에서 제일 잘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잘라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냅다 동영상들이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연습실에 있는 겸 해가지고 갑자기 아 언니 이거 내가 들어봤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하는 발음이 좀 더 쉬울 것 같아 약간 이런 거 하면서 노래를 막 하면서 아 너무 웃기다 이러면서 영상을 한 5개를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랩을 멋지게 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됐어요. 선생님이시죠? 네 완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서로 이렇게 이게 약간 이런 약간 피드백 뿐만 아니고 이런 대단하네요. 네. 지금 회원님들 반응이 랩 선생님 엄지라고. 랩 선생님은 아니었고 그 있잖아요. 원래 영어 발음 좀 노령껏 하면은 네, 괜히 좀 더 잘해 보이는 뉘앙스를 네, 진짜 이제 한국말로 맞아 저거 듣고 바나나를 뭐하네 나 이렇게 토네이로 이렇게 하면은 포인트를 붙이고 가서 한국말로 뭐 적어주기도 하고 멋있다. 멋있다. 좋습니다. 지금 나는야 우춘님께서 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번 앨범을 이렇게 작업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제일 욕을 심었었다. 그 노래적인 거 말해주고 네,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편하게. 아, 이번에 약간 특히 안무 연습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일단 선생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굉장히 힘을 언제나 북돋아 주셔서 그래서 안무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팬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춤을 좀 많이 신경 써주셨다. 워낙 그 퍼포먼스로서 유명하신 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근데 사실 이번 주부터 활동하신다고 얘기해주신 그 원타의 이분이 사실 또 퍼포먼스에 끝판왕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매니악보다 더 또 힘이 잘 들어가. 궁금합니다. 네. 무대 빨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씨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가 원래 녹음에는 항상 이렇게 신경을 정말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뭐랄까? 제일 감성적인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뭔가 그런 뉘앙스를 좀 더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감정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저희가 세 명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세 명이서 하면은 자칫 어떻게 보면 무대가 비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댄서분들이랑 같이 해도 우와 이렇게 할 만한 무대를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아까 은하 언니가 말한 대로 팬분들도 그렇고 신비가 또 메인 댄서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춤적으로 좀 많이 봐주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막 칭찬을 막 엄청 많이 하는 편은 그러니까 쉽게 하는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본인한테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는 저랑 은하 언니한테 춤 진짜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더라고요. 듣기를 되게 받으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와, 정말 이번에는 퍼포먼스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네, 그리고 얘기해볼 게 더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비지를 뛰어넘는 비비지. 다음은 가사입니다. 네, 녹음 비하인드 영상을 또 보니까 멤버들이 매니악 가사를 또 잘 뽑았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은하씨!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깜짝 진행을 맡은 은하입니다. 잘 뽑은 매니악 가사를 댄탱기가 은하씨! 댄탱을 한번 보여주세요 합니다. 네, 지금부터 매니악 가사를 잘 듣고 이렇게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씩 각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긴장하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게스트분들이 댕기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요? 한 개 한 번만 더 액션 한 번만 더 네 그러면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려워요. 자 인정과 두 손에 넣고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을 수도 없는데. 힌트 뭐 이런 거 필요하신가요? 네. 네. 아 그러면 결정적인 힌트로 또 이 파트의 주인공이 저와 엄지 씨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한 소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아 근데 너무 친근한데?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인정 같은 손인 됐고. 네. 얼룩진의 마지막 세 글자는 진짜 안 들리네요. 근데 이거 발음이 안 좋아. 아니. 저희가 못 들어. 라이브로 들려드리면 너무 그래요? 그래도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 같은 소린 듣고 이쯤에서 끝내냈고 인내심도 out of place. 아침을 break the day 그렇게도 fade away 지워줬을까 the face 끝까지 신경 쓰여 아, 아 너무 잘 들리셨어요. 아 이게 음원에서 음원에서 저기 이렇게 살짝 그 가슴이 잠깐 좀 얼렁이 네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예 너무 못 알아듣겠네. 들리네요. 어려워서 듣네요? 어 그러면 또 하드 하드 미니칩한테 최종 정답을 적어주셨나요? 네 그러면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다 드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미니칩가 저런 거 불러 셋 컨텐츠 있다 완전 완전 오 근데 약간 포커페이스 잘하시네요. 오 네 저는 운전 같은 소린데 꼭 이쯤에서 끝낼래 또 내 심도 out of space 아 그렇게 to fade away 지워졌을까 the face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똑같이 쓰셨나요? 아하. 사실 뒤에를 못 들어서 홍기 형 거를 컨닝했어요. 맞나요? 아 조금 아쉽죠. 아, 정답 공개할게요. 엄지 씨, 내어주세요. 네. 어, 진짜요? 어, 진짜 맞는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봤어야 됐나? 아, 네. 이렇게 맞춰 봤는데, 아우 노래가 일단 음색이 너무 좋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라이브를 해주셨으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에, 아 이번 또 그 오라 달콤한 에이지즈 컴백이었는데서 어머나 키로가 너무 잘 보여주셔가지고 에이티즈 중간도 잘생겼는데서 한국인이라면 다 들린다니 저는 안 들려요. 저 어디나 사람인가요? 아, 미안합니다.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아 천국에서 오셨다. 아, 네, 은하 씨가 깜짝 진행. 네, 네 감사합니다. 도준규 자리가 좀 위협이 네, 가는 진행이었어요. 저희랑은 아주 다른 매력으로 또 진행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이 주제인데요. 어. 비비지를 뛰어넘는 비비지 이어서 댄스입니다. 와, 댄스! 네, 댄스. 아, 최근에 챌린지가 정말 화제예요. 유주씨 그리고 라이즈 스마씨와 함께한 매니아 챌린지는 땡톡에서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네. 팀으로 보여주게도 연준씨와 에스파 위서씨 등 여러 아이돌과 함께한 챌린지가 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챌린지를 잘 성사시킬 수 있는 그런 비비지만의 비결이 뭔가요? 그 약간 매니저님의 역량이 되게 매니저님들끼리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고 하시니까 이를 또 네. 아,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돌랑이 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확실한 품앗이 그렇죠. 네, 네, 바로 영상부터 이렇게 그쵸? 저희는 받아요. 그러면 아 찍는구나 이렇게 네. 보통 네. 챌린지를 그러면 많이 요즘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럼 안무도 또 빨리 연주했어야 되겠어요. 아, 정말 네. 다른 그룹 네, 그렇죠. 이제 안무래도 네, 저희 그 신비는 되게 춤을 잘 배우고 잘하는데 그래서 약간 떠오르고 있어요. 신비가 약간 신선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보니까 저희는 그 챌린지 찍는다 하면 한 2-3일 전부터 네, 거울 보면 가끔 떠오를 때마다 막 춤 춰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은하 언니랑 저랑 이전 활동들보다 챌린지를 좀 더 많이 맞아요. 했는데 네. 그래도 전 처음으로 안무를 혼자 따졌어요. 맞아 맞아 안 배우고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줄방에 이제 영상 타 그룹분들 챌린지 영상 보시면 다운받아서 저랑 은하 언니 이제 걸음으로 돌려서 느리게 보고 막 이랬는데 저도 진짜 저희 춤보다 대기실에서는 연습을 더 했을 정도로 맞아요.
네, 저희도 가끔 활동할 때 보면은 각자 하나씩 거울 잡고 아, 그쵸, 다 이제 그쵸. 다른 아이돌 분들의 이제 안무를 연습하고 막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매니아 챌린지를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챌린지 버전이 몇 개가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헤드셋에 참여해주시고 어 저희한테 안무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 여, 버전을 네. 네 어디를 할지 한번 그러면 세 개 다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고르시면 되는데 아, 네. 어, 사실 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부분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네, 네, 네. 보고 한번 네. 선택에 그 권한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네 그러면 야, 어떤 챌린지가 있을지 먼저 시범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쑥스러움을 다 그 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이해하지 못했어. 음악 한 번만 더 있어. 아, 웃기지? 알았어. 아, 오케이. 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아, 그리고 마니님께서 두 분 잘하시는데요. 저 그냥 엉덩이 실패한 상인데 저희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성훈이야 밥을 많이 많이 먹었는데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멋졌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비비지 댄스의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아돌라는 이게 특별한 또 무대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네 물리스는 수준이 네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무대로. 사랑 많이 받자. 매니아들 많이 들어주세요. 명반입니다. 네, 그리고 경님께서 은하 춤 진짜 잘 들었어. 칭찬해. 감사합니다. 네, 6046님께서 세면 다 먹어. 네, 마지막으로 네, 슈퍼리님께서 오늘부터 비비지를 공격하는 것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네, 네 또 열심히 무대를 쳐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에너지 충전하는 아~ 네, 당 채우고 돌아올게요. 블라인드 어디까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돌라디오 청취자 에이지. 안녕하세요 아이돌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캐스터입니다. 얼마 전 뉴스 팝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젊음을 전달해드리는 밴드입니다. 캐치더양의 대부분 뉴스는요 화려하고 에너지틱한 밴드 사운드를 신선하게 전해주는 드립니다. 청춘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저희 캐치더양의 뉴스를 들어주세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눈과귀를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치더양 산이 기훈 라면 준용 정문호였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사랑합니다.
MBC 라디오에서 케미스트리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돌 라디오 환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비비즈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와서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티즈 종강주 잘생긴 님께서 뱅디 지금 베이지색 가방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어디, 어떻게 하셨어요? 와! 옷에 들어간 라인입니다. 네, 체크드리시는데요. 네, 라인입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줄기님께서 울 은하 900개 10개월 동안 애니메이션 풀로 달렸어요 라고 왜 말 안 했어. 네, 은하씨가 네. 애니메이션 또 네, 아주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제가 풀로 달렸다고요? 네. 네, 항상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네. 또 즐겨보시는 게 있어요. 아, 요새는 활동 중이어서 안 봤는데 요새 새로 나온 신작 애니들이 재밌는 게 많았어서 그 녀석들을 다 이렇게 협력하고 혼내줬어요. 네, 그리고 정다솜님께서 오늘부터 나비팀이 하겠다고. 네. 다솜아 고마워. 네. 원래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네.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마음에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네. 방금 이거를 또 봤는데, 아, 살짝 보여드려도 됐나요? 네네네. 앨범 건 하셔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오!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페이트 버전이에요. 네, 맞아요. 페이트 버전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니 4집 벌써스로 돌아온 비비지와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화목한 시간을 끝났어요. 네. 화기애애한 네. 시간을 끝났어요. 네. 설마 이거를 사용하나요? 아닌가요? 상상하시기 나름입니다. 아, 네. 자, 피도 눈물도 없는 VS 개인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지 퀴즈쇼 은하 대 엄지. 네. 지금부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점수가 가장 낮은 멤버에게는 벌칙이 기다리고요. 우리들은 안 싸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점수가 낮은 멤버에게는 네. 벌칙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벌칙이요? 네. 승부욕을 붙여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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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오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엄지는 뭐, 껌이죠. 엄지 그냥 이기죠. 엄지 씨. 동생의 위험을 보여드렸어. 언니가 아주 그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고. 언니가 키운 호랑이는 언니가 키운 나는 새끼 호랑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먼저 비주얼 영역입니다. 비주얼 영역. 자, 이번 앨범 탈색의 스모키 메이크업에 페이스 체인까지 극락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비비지. 그중 페이스 체인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금 네. 바로 전쟁부터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전 좀 네.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앞에 혹시 놓여져 있는 게 있을까요? 페이스 체인. 네. 아, 네, 있어요. 아, 이게 페이스 체인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비주얼 자랑을 네, 가볍게 착용하시고 네, 비주얼 자랑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번외 경기인데요. 번외 경기입니다. 네. 참고로 스코어가 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약간 기성지압이라. 지금 은하씨도 같은 의견인가요? 맞습니다. 정답은 1324 정답입니다. 이렇게 엄지씨가 스코어 1점을 가져갔는데요. 너무 빠르게 네. 봐줬어요. 네, 먼저 하면 하라고. 네, 그럼 엄지씨 어떤 무대인지 조금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기억나요. 1번은 저희 밥밥대인데요. 네. 그 DDP에서 야외에서 촬영을 했고요. 저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그래서 어떤 그 해외 어딘 그래미 거기에 영상을 업로드 되는 네. 영상 그래미 촬영 그래미 오리지널 시리즈 글로벌 스크린 무대 글로벌 스크린 무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네. 이번 최근 활동에 이번 활동 그 수트 댄스를 했어요. 네. 애니악 수트 댄스. 네. 수트 이번 오리지이고요. 네. 수트 느낌. 그리고 3번은 저희가 이제 퀸덤에서 파이널 무대로 환상을 보여드렸나? 네. 네. 그 무대고요. 네. 4번은
전인 것 같은데? 아, 맞아요. 토요일 맞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11월 11일에 쇼 막중지 인양무대. 이렇게 일일이 다 기억하시네요. 네. 정확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극락 비주얼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내 자신이 진짜 뭔가 이날은 좀 특히 예뻤다 라고 생각했던 의상이 있나요? 네, 하나씩. 이번에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중에. 네. 이날이 나는 좀 더 괜찮았다. 저는 4번 며칠 전이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되게 예쁘다고 해줬어요. 비비지 친구들이 칭찬을 해줘서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은하씨 픽은 4번. 네. 네, 엄지씨 픽은 있나요? 저는 사실 저기 중에 막 엄청 좋았던 아니, 제외하면. 아니, 제외해서. 아, 저도 1번 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1번 야외에서 촬영한 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저는 4번인데요. 4번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최근이 네네. 리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언디 씨가 기선을 잡았고요. 네, 은하 씨는 살짝 봐준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면 한번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대 버립니다. 계속해서 네. 다음 영역은 회문대사에서 아주 치열한 영역으로 유명합니다. 알바의 영역입니다. 세상에나. 네, 비비지에서 가장 말을 좀 잘하는 멤버 누군가요? 엄지입니다. 맞은데요? 맞아요. 네, 라고 많이 해주셔서 말짱입니다. 말짱인가요? 비결이 뭔가요? 가족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말이 다 많아가지고 네, 저희 집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려면 말이 많게 살아가서 말이 아주 많아요. 지지 않으려고. 네. 좋습니다. 막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빨 영역 문제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보기를 듣고 비비지 어록과 그 주인공을 매치하시면 되는데요. 1번 키가 인생의 전주는 아니잖아. 간주 중 아무튼 전부는 아니야. 누구인지 매칭해 주시면 돼요. 네. 자,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팬과 가수의 관계처럼 내 행복만큼이나 누군가의 행복을 같이 소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풍성한 인생이다. 2번. 자, 왜 웃으시죠? 자, 3번 바로 가볼게요. 네. 몸에 쓴 게 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차라리 불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일찍 점점점. 근데 이거는 진짜요? 네, 1번은 신비고요. 2번은 엄지고요. 3번은 저입니다. 정답! 엄지 씨 똑같이 쓰셨나요? 네네네. 너무 그 말투가 너무 본인들이라서 셋이 진짜 다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3인 3색 네, 맞아요. 정말 다르네요. 3인 3색. 근데 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저 그 신비는 아마 팬분들과 소통에서 보통 오타가 나면은 얘가 되게 재밌게 승화를 하더라고요. 전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타 전주로 난 거예요. 간주 중이라. 급하게 수습을 잘했죠. 신비가 그런 게 진짜 많아요. 인기응변이 좋군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좀 웃긴 친구라서 이렇게 말로 되게 웃기게 많이 들어요. 네. 이거는 그 엄지인데 이거도 저도 아마 소통업을인가요? 네. 그냥 새벽이 돼서 감정이 올라가서 분들께 감사함을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제 그 소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 그걸 잘 맞춰주시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장문의 서를 엄청 주고받아요. 저는 막 이런 거 하는데 어렵고 은하 언니는 이거 인터뷰 이거 그 예전에 그 브이라이브 있을 때 그 약간 스페셜한 브이라이브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 어쩌다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맛있는 걸 먹는 게 낫다. 차라리 몸에 쓴 약을 먹을 바에는 맛있는 분량을 먹겠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맛있게 먹은 게 뭐가 있나요, 은하 씨? 가장 최근에요? 오늘 제가 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평양냉면을 먹었거든요. 겨울 평양냉면?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국물 나서 너무 잘 먹었어요. 엄지 씨는 뭐 먹은 게 있나요? 맛있게 먹어. 엄지는 오늘 오는 길에 지금 뭐 샐러드 먹었는데 굉장히 실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 최근에 만족스러웠던 거는
어젠가 그 육회를 먹었는데 그 육회를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나도 어제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나 육회 저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제 오랜만에 잘 시간이 좀 충분해서 그 배달로 마파두부랑 지삼선에 시켜 먹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지삼선이 제 처음도 약간 그 가지랑 감자랑 뭐 파프리카 뭐 이렇게 좀 들어간 그 볶은 굴소스에 볶은 이런 게 중국인이 네. 맛있어요 되게. 네 이렇게 열심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네. 아 그러면 이제 네 이 문제 둘 셋. 아 비싸서. 아니 저희 몇 년 보다 보니까 말 안 해도 마음은 다 알아요. 얘는 성격이 열정은 그렇게 부담스러워. 맞아요. 얘가 왜 이런 짓을? 전혀 네, 고민도 없이 값비싼 선물을 네, 열정을 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저인데 네. 저도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뭐밖에 없지. 네. 이거 오히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간단하네요. 그러면은 멤버분들한테 받은 좀 선물 중에 좀 기억 남는 게 있나요? 뭔가 생일 때 멤버 아니 멤버들이 챙겨준 것 중에 저희는 데뷔 초 이후로 선물을 안 주고받기는 하는데 근데 저 약간 너가 맞나? 그 예전에 활동 시작할 때 엄지가 그 포스트잇에다가 막 편지같이 조그맣게 뭔가 써준 적이 있거든요. 뭔가 되게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게 맞아요. 적은 게 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케이스 안에 끼고 다녔었어요. 되게 활동 시작하면서 좀 새롭겠네요. 네. 새로운 선물을. 네, 좋았습니다. 네. 아, 지금 갑자기 작가님이 수정을 해주셨어요. 네. 열장이 좀 부담스럽고. 아, 부담스럽다. 네. 정성 가득한 손편지 두 장. 네? 값비싼 선물. 아, 값비싼 선물. 네, 마음은 안다니까요. 댕기는 거. 저요? 저요? 멤버들한테. 잘 모르겠네요. 저는 한번 받아서 보냈을 거예요. 저희 절대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10장 쓰게 해가지고 뭔지 알죠? 아 10장 깜찍처럼 약간 어렸을 때 깜찍처럼 네 깜찍처럼 무슨 아 근데 저도 뭔가 지금 아니에요 이거 괜히 그런 좀 이상한 거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냥 뚱이는요? 저요? 비싸고? 아니 저는 받아보고 싶지는 않아요. 편지 10장이면 멤버들한테 한번 받아는 보고 싶어요. 왜냐면 10장씩 하면은 괜히 70장이 나오거든요. 와 읽는 것도 고역이겠어. 쫙 그렇게 펴서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에이티니한테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한 번쯤 우리 애들이 이렇게 편지 쓸 줄 안다. 받아보고 싶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는 사실 저희도 지금 선물 주고받기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좀 데뷔 첫 해나 둘째 해 지나고 나니까 서로 그냥 맞아요. 필요한 게 있을 때 사주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밥 맛있는 거 같이 먹는 얘기 좀 하고 그런 게 훨씬 네. 맞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BBG의 범위였습니다. 네, 두 번째 영역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다시 결투를 네. 야 이것도 네. 너무 많은 이게 와서 하나만 딱 골라봤습니다. 미담령 문제. 미담령의 문제. 제가 사전에 매니저님께 제보를 받았어요. 저희는 이 미담의 주인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미담의 사실 주인공을 맞춰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스케줄 중 잠깐 쉬는 시간에 매니저님이 출국감서 본인 옷 벗고 자라고 덮어준 건 아니고 깨톡을 했어요. 분노 덮고 자라. 자, 이거 누굴지 적어주시면 돼요. 네, 여기 추우실까봐 이제 옷을 벗고 주무시라고 깨톡을 했다. 자, 정답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뭐 알아? 아니, 모르는 게 없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두 분 다 1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네, 이 미담의 주인공이 은하 씨인데요. 맞습니다. 되게 최신 소식인데. 최신 소식이에요. 이때 기억나시나요, 은하 씨? 네, 이거 그 금요일 음악 방송에서 저희가 드라이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돗자리를 깔고 막 그 소파
의자에 앉아서 네. 이렇게 의자에 누워서 다들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 저는 누워있는데 돗자리 위에 누워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매니저님이 그냥 가만히 그냥 옷만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겉옷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걸 말씀하신다는 기분이 좋네요. 미담이 잘 없는 편인데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해주는 것들은 사소하겠지만 자그마한 거에 이렇게 감동을 받잖아요. 은하 씨가 그러면 네. 얘기하는 은지 씨의 미담이 있어요. 은지는 진짜 미담거리예요. 네, 속이 아주 깊고 속이 아주 깊고 정말 착한 심정이 고운이에요. 근데 생각나는 건 딱히 없어요. 저는 제가 하려면 저는 많이 해주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해주세요. 1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은지 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릴게요. 미담 있으시다고요? 네. 잠깐만요. 슬픈 노래가. 비비지 멤버 은하 씨가 얼마 전에 자기 겉옷을 메이저님께 줬더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께서 이제 메이저 동생이 자고 있는데 너무 목이 안에 불편해 보여서 담요를 접어서 이렇게 머리 들어있어 거기 넣어준 거 뭐 그런 거 머리 들어가서 네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멤버들한테 종종 여름에 수박을 사서 같이 잘라서 먹기도 하고 숙소 들어갈 때 꼭 그렇게 같이 사는 멤버가 먹고 싶다 그러면 들어갈 때 맨날 먹고 싶다고 한 거를 그리고 자꾸 그 집에 있으면 청포도 꺼내주고 과일 잘 줘요 치즈주고 그리고 한번 코엑스 갔는데 멤버들 생각이 나가지고 신발이랑 멤버들 닮은골 지비츠를 사서 선물을 주고 종종 그런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가 안 맞았는데 그걸 본인이 다시 가서 바꿔줘서 누구이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참내시네. 근데 마지막 미담은 보통 이렇게 사줘서 사이즈 안 맞다고 바꿔온 거 싫어 하면 되는데 직접 언제가 또 그런데요? 들켰다. 되게 맞네. 이 엄지 씨에게 진짜 몰랐는데 은하 씨 덕분에 알았네. 엄지 씨의 미담이라고 합니다. 사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미담들. 사실 이제 두 분 그리고 세 분이 사실 지낸 시간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사실 미담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뭔가 소소한 미담들 들어보면 확실히 멤버분들끼리 배려를 되게 많이 하고 있구나. 이 자리에 없는 신비님 네, 풀어볼까요? 진짜 많은데 그 신비는 항상 본인이 먹다가 맛있는 게 생기면 꼭 멤버들도 한 입 먹어보라고 물론 가끔 되게 이상한 맛이 느끼다 이거 진짜 이상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고 3개짜리 만두를 시켜도 하나를 줄 줄 아는 꼭 줄 줄 아는 그런 아이인데 친구이고요. 그리고 멤버들의 이제 무대를 꼭 한 번씩 모니터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어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도 되게 잘해주고 그리고 가끔 이제 스타일이나 코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본인의 픽을 말해줘서 멋진 스타일로 가게끔 네 해줍니다.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요. 이거 사진도 너무 잘 찍어주고 미담이 넘쳐나네요. 좋아합니다. 좋은 소녀네. 좋은 소녀. 네 좋은 소녀. 좋은 소녀 세 분이 함께하는 비비지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비비지 퀴즈쇼 은하 대 엄지 두 분이 동점을 차지했습니다.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네 동점을 하신 소감을 한번 네 원래 우승자에게 소감을 주셨는데 역시 엄지와 저희 새떡궁합이라든지 이렇게 1등 좋은 것도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엄지씨는 네. 역시 은하와 엄지의 경쟁은 굉장히 은하와 엄지와 경쟁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는 사랑만 주기 바빠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벌칙도 두 분이 같이 받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뒤쪽 테이블을 보시면 온갖 소품들이 추억 집합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를 예쁘게 대지와 150% 대지하셨네요. 어떤 분이 약간 힘이 없네. 15%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네, 조금만 땡겨볼게요. 네 안나 이마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네. 네. BBG의 언타이드 곡이죠. 이제 벌써 헤어지신 이렇게 또 오크리 스튜디오에서 팬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아주 재밌었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팝 유행 운동하세요. 네, 언지씨 저희가 이번 활동에 라디오를 그래도 몇 개 조금 했는데 네. 팬분들과 마주하는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네.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알겠나도 항상 나올 때마다 너무 재미있게 굉장히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하다 가가지고 좀 보람차기도 하고 굉장히 꽉 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쫑디 댕디님께서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저희도 항상 나와주실 때마다 정말 이렇게 꽉꽉 채워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번 활동 그 어느 때보다 화이팅 넘치고 재밌게 하고 계신다는 비비저라서 네, 더 힘낼 수 있게 네. 서로 손을 꼭 지금 맞잡아 주시고요. 한 분이 이제 꼭 멘트 해주시고 다 들으시는 게 네. 사랑해 서로 서로 저는 엄지 씨부터 네, 은하 씨 아, 귀여워 20번 했거든요. 그리고 좀 너무 오래 기다려준 걸 알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이 3주 동안 정말 꽉 채워서 하고 또 이 3주 지나고 나서도 계속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뭔가 이렇게 그런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 다 이렇게 보상받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활동도 저희 건강하게 재밌게 열심히 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대체불가 비비지가 네, 일편단신 나비들의 사랑과 우정 저희 댄준비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볼게요. 최고의 아이돌과 함께하는 최고의 아이돌 전문 방송은 아이돌 라디오.